바로 이렇게 나오나 봐. 언니 머리 건들지 마. 한 명만 뽑을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다 좋아하지만 다 좋아해요. 근데 진짜 아 고를 수 없어요. 굳이 한 명만 고르자면. 완전 애기 때 진짜 경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항상 윤미야 경기 뛰면 3점 3개만 넣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응원해주신 말 들으면서 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혹시 저희 팬분들 중에 애기 팬분 있거든요? 진짜 요만해요. 근데 이제는 보면 약간 습관이 됐는지 애기가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저를 안아줘요. 옛날에는 막 낯가리고 그랬잖아. 네, 이제는 그냥 안아줘. 근데 이제는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해요. 너무 귀여워요. 그냥 뭐 세상 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한 명만 딱 말하면 좀 서운하실 것 같기도 한데 남은 분들이 근데 그냥 저는 되게 어린이 팬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귀여운 애기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고요. 작년에 막 많이 지고 했을 때 되게 막 막 저 이렇게 안아주면서 긍정타고도 해주고 해가지고 애기였는데도 그런 친구한테 되게 위로받는 느낌이 좀 강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친구가 가장 기억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애기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그냥 감사해요. 근데 알죠, 나중에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커져가지고 오면은 지금 제가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도 저한테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고 나중에 다 저보다 커서 오겠지만 앞으로도 언니 많이 좋아해줘. 안녕. 신입생 때부터 팬분이 계셨는데 다 하나가 다 제 걸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진짜? 네, 막 옷이나 신발이랑 사인품이랑 저희 사인 받아놓은 거 다 진짜 내 팬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신기했어요. 감사하고. 아 이렇게 막 방 전체에 그렇게 꾸민 건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린 팬이 원래는 많이 없었는데 어린이 팬이 생겼는데 그 어린이 팬이 약간 편지를 줬거든요. 근데 그 글씨체며 그림이며 그게 뭐 그런 게 다 너무 귀여우면서 고마우면서 좀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순간 나와있네. 태연언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진짜 외모 덕분이. 아 근데 그 팬이 출정식 때 팬사인을 했잖아요. 서 있을 때 제가 눈이 마주쳐서 안녕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 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인사를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지, 외모에 반한 거지. 그 눈빛에 반한 거지 또. 그 항상 오시는 남자분 팬이 계신데 그분이 저 피처스리그 MVP 받았을 때 케이크랑 뭐 편지랑 뭐 이런 것들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피처스리그 때 저희 피처스 멤버들 유니폼 다 걸어주신 분 계신데 그거 보고 좀 감동받았어요. 사실 매번 기억에 남아서 그런데 그냥 좀 특별히 더 생각을 하자면 데이즈게 마지막에 나올 때가 있는데 샤워하고 뭐 인터뷰까지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주시고 이제 인사하고 사인 받으려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덕에 항상 좀 그럴 때 많이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좀 좋아해주시는 거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농구 열심히 하고 성적을 좋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농구 선수라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농구니까. 첫눈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엄청 왔어요, 여기. 제가 도핑 때문에 조금 오래 일찍 못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추운데 끝까지 기다리신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저를 처음 알게 된 팬분인데 뭔가 이제 농구를 처음 알게 된 팬분이라면은 화려하고 넣는 장면을 되게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은데 저의 그런 굳은 일이나 언니! 머리 건들지 마! 허슬플레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해 주시면서 그거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이
팬이라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머리 건드리지 마! 언니 좋아요! 머리 잡고! 다 찍었죠? 여기 머리 열심히 묶었네. 이렇게 내가 언니 머리 건드리면 건든다? 근데 그거 없어. 근데 제가 프로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고마운 사람이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도 왔고 해서 멀리서 계속 꾸준히 응원해주는 팬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모든 팬들이 소중하고 하지만 경기를 뛰지 않을 때부터 응원을 했던 팬분들이 가장 좀 개인적으로 고마운 것 같아요. 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응원해줬으니까. 뛰는 비결이요? 뭐 같아요? 어때요? 그냥 약간 수긍이 가지 않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저래서 인기가 많구나 하지 않나요? 예수님 인기는 비결 다시 할게요. 너무 건방져 보였어. 매 시즌 7일 때마다 좀 한 가지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욕심이 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좀 좋아해주는 것 같고 슛을 넣는 게 좀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좀 많이들 좋아해주시고 아 저 선수 누구지? 라고 한 번씩 돌아보게 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팬들의 호감을 사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 우승했을 때 우승 파티에서 만난 친구인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응원해주고 저를 귀여워하는 그런 어린 팬인데 지금 제일 기억에 남고 고마운 팬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팬이 있는데 그분도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분도 묵묵하게 약간 키다리 아저씨처럼 응원해 주시는 분. 네. 그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뭘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도 응원해주고 있는 아이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응원해줬는데 지금까지 계속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2년째 팬중이라고 그 플래카드 만들어 왔었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응원해줘. 하나? 저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매번 찾아가서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홈 지금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